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이대화입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이 작품상을 받았죠. 음악계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그래미 시상식도 얼마 전인 1월 26일에 열렸습니다. 가장 각광받은 작품 중 하나가 바로 로드의 로열스였는데요. 2013년 한 해 동안 정말 큰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 이 곡을 작곡한 로드는 17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작곡한 대가로 하나로만 66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흔히 말하는 명품족을 비판하는 노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 속에는 그레이구스, 마이바흐, 1등급 전용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과시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연예계 인기 스타들을 비판하는 곡입니다. 한동안 명품 스웩이라는 게 음악의 유행처럼 굳어져 있었는데 한창 그런 거에 열광할 법한 어린 10대 소녀가 오히려 이걸 비판하고 평범한 삶을 예찬했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놀랐고요. 인기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짓궂은 호기심이 여기서 생기는데요. 과연 이제는 엄청난 부자가 된 로드가 자신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만한 유명세와 그만한 돈이면 노래 속에 나오는 저 브랜드들을 마냥 피하고 살기만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짓궂은 파파라치 한 명이 그 브랜드와 로드가 같이 있는 모습을 찍어 올리지는 않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로드의 로열스입니다. I've never seen a diamond in the flesh. I cut my teeth on wedding rings in the movies. And I'm not proud of my address. In a torn up town. No postcode envy. But every song's like gold teeth, grey goose, tripping in the bathroom, bloodstains, ball gowns, trash in the hotel room. We don't care. We're driving Cadillacs in our dreams. But everybody's like crystal, Maybach, diamonds on your timepiece, jet planes, islands, tigers on a gold leash. We don't care. We aren't caught up in your love affair. And we'll never be royal. Royal. Crave a different kind of buzz. Let me be your ruler. Ruler. You can call me Queen Bee. And baby, I'll rule. I'll rule. I'll rule. Let me live.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은 FTA를 우리나라가 맺기 시작한 지 10년째가 됩니다. 2004년 4월 1일에 칠레와 맺은 FTA가 발효가 됐었는데요. 그 전후로 FTA 득실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논의를 했고 찬반 양론이 격하게 또 맞붙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중간평가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좀 비판적인 견지로 FTA를 바라보시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학대의 백일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비판적인 견지로 FTA를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아, 객관적이지 않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또 한 캐나다 FTA가 마침 또 타결이 됐어요. 네. 정말 10년 동안 부지런하게 스피디하게 맺어온 것 같은데 예. 예, FTA 맺은 국가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지금 작년에 한 호주 FTA 타결된 것까지 치면은 네. 약 49개, 정확하게는 49개고요. 예. 약 50개 국가 지금 FTA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예. 예. 근데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까지 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상으로 FTA를 맺은 나라는 약 40% 정도 되고요. 예.
여기에 한중 FTA 및 일본을 포함한 TPP를 치면 약 70%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웬만한 대부분의 나라들과 지금 FTA를 잘 하면 맺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FTA 예. 영토를 경제 영토를 넓혀간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2017년 되면은 70% 이게 정부에서도 예. 얘기했던 그 수치 같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는 그런 말에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경제 영토를 넓혀서 우리한테 실익이 오면 좋은데. 네. 그렇다면 FTA를 찬성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FTA를 맺은 대형 FTA의 효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제 점점 더 넓힐수록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는 네. 이런 잘못된 결과가 유추가 되면은 1990년대 멕시코, 예. 온 2000년대 멕시코 같이 경제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그 경제적인 효과가 뭐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논거로 들 수 있는 증거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예. 한 EU FTA가 발효된 지 지금 2년 차, 3년 차로 가고 있는데요. 그 발효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약 200억 불 정도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발효 1년 차 만에 적자로 내려섰고 네. 그리고 작년 2013년도죠. 약 70억 불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270억 불 정도가 FTA 효과로 날아간 거죠. 예, 적자를 본 숫자로 누적을 하면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러려면 도대체 FTA를 왜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좀 주요 부분의 FTA 효과 때문에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재작년, 부분이죠? 작년, 재작년에 냉장고 같은 경우가 반덤핑을 맞았죠. 네. 그래서 수출이 약 15% 증가하던 수출이 약 2%, 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좀 반박을 해보면은요. 예. EU 같은 경우에는 그들 나라가 이렇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예. 파탄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예, 그런 면이 있고, 또 FTA,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는 또 많이 내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대미 무역 흑자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질이 문제인 거죠. 예.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한 것은 작년에 2%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작년에 한미 FTA가 발효된 당시는 오히려 1.5%가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가 증가했는데 수입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덜 된 이유는 세계 철강 문제라든가 예. 철강 적자라든가 혹은 불황이라든가 혹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 수입이 감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불황형 흑자지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더더구나 예컨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3% 관세이나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장 수출 증가의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됐는지 약 그게 예. 십몇 프로 성장하다가 지금 8%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전에는 더 많이 수출을 하던 것이 그렇죠. 예, 수출 예. 증가율이 높았던 게 떨어졌다. 이 예. 말씀이네요. 그 이유는 현지 생산이 세계적인 경향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차리는 거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엘라베마에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수출 효과가 작거든요. 네. 반대로 우리 쪽은 많은 관세를 이렇게 내려주는으로 인해가지고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가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고 있지 않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97%가 수입이 증가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작년에도 거의 20% 정도가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내 차가 최근에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EU 차나 미국 차들이 많이 들어온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무역 효과로서 실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 FTA나 한EU FTA 성과 분석은 좀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교수님 제가 굉장히 그 무식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예. FTA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대세라고는 보여지는데 예. 우리나라가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FTA
FTA를 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하려면은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비교 열의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이번 한유 FTA 같이 부정적인 효과가 대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한 캐나다 요 예. 내용도 좀 보셨나요, 지금? 예, 한 네. 캐나다 내용을 대충 봤는데, 네. 한 캐나다는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가 크지 않긴 하지만, 예. 그쪽에서 아마 쇠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15년을 두기는 했더라고요. 예, 15년을 두는데, 예. 지난번에 그 한 호주 FTA와 같이 비교해보면은, 예. 순차적으로 그 증감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결국은 언젠가 들어온다는 뜻인데,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소값과의 비교가 2, 3배 이상 격차가 나거든요. 네. 그게 조금씩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쇠고기 농업은 완전히 이제 망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예. 무조건 교육 역량만 따졌을 경우에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부는 자꾸 숨기고 예. 뭐 교육 규모만 커진다 이렇게만 좀 선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부에서는 FTA 이런 실제적인 그런 마이너스 효과도 있는데 예. 긍정적인 결과만을 좀 부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한출 FTA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최근에 그 10년이 지난 결과를 얘기할 때 수출량이 증대한 결과만 얘기하거든요. 예. 뭐 두 배 이상 수출량이 증대했습니다. 2.5배인가. 예. 그런데 무역 수지로 보면은 네 배가 적자가 나거든요. 그 시기에 5억 불 무역 수지 적자가 현재는 20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로 발생했거든요. 요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인데. 예. 첫째는 원자재 같은 것이 대거 수입이 되어 들어오고 있고요. 아, 칠레가 동 이런 게 많이 나죠. 구리.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산품의 할당 관세가 이제 끝나갑니다. 예. 10년 뭐 15년 했는데 그게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역 적자가 10년 전보다 무려 4배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네. 문제는 이 뒤에 거는 발표 안 하고 앞에 거 수출 증가만 발표하니까 예. 국민들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개인들도 보기에는 이게 FTA 덕분인 것 같아요. 칠레산 와인을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예. 뭐 그 칠레산 포도도 가격이 싼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농가 포도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농가들의 소득도 올랐다고 들었어요. 농가 소득이 그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네. 지금 농가들의 약 40% 이상이 밭을 뒤집어엎었습니다. 포도 밭을요? 예예. 그래서 예. 지금 포도가 생산이 지금 덜 되는 거죠. 그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포도 같은 경우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늘어나고 뭐 그 수입도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 알고 보면은 농가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농가 생산 안 해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예. 진짜 그렇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FTA 같은 경우에 제가 정부 측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미 FTA든 한 EU FTA든 선진국과 FTA를 맺으면은 산업이 예. 고부가가치화 되고 또 예.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뭐 이런 예. 선순환 구조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FTA 효과로서 보면 현재까지로 보면은 예.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덜 피해를 보는 부분은 현지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마침 산업 공동화 문제가 앞으로 일본처럼 심각해질 거고요. 예. 그러면 국내 내수 문제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예. 이러면은 점점 더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인들도 체감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저희가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서도 지금 차량이 안 팔려가지고 네. 할인을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아, 예. 차량을 정상가를 받아야지 왜 할인을 해주겠습니까? 특히 예. 이제 뭐 TPP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환태평양 뭐 경제 동반자 협정. 예. 예.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한일 FTA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핵심이 예. 자동차 문제인데 예. 자동차는 우리나라 관세율이 8%고 일본은 2%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10%
10%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데 그럼 네. 일본차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TPP에 한국 정부가 참여한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현대 기아차 주가가 5%가 폭락을 합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현명하게 지금 잘 하는 쪽이 아마 대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만이요? 예. 예. 대만은 중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네가 기관산업을 지켜야 할 것은 뺐고, 자기네가 이익될 부분만 FTA에 올렸거든요. 품목만. 그게 현명하게.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건 다 뺐고, 기관산업으로. 네. 또 저기 중국 쪽에서는 자동차 이런 건 전부 다 뺐습니다. 네. 자기네가 유리한 쪽만. 이런 예. 식만 딱 알짜만 해서 딱 FTA를 맺으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 FTA 협정을 못 맺었다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발효가 되자마자, 아니, 협상이 되자마자 바로 타결을 목표로 해가지고 속도전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경우만이라도 뭐 쇠고기 뭐 무슨 뭐 위약 뭐 이런 거 다 양보해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협정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려되는 바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수혜를 받던 FTA는 없었나요? 그 아세안과 했을 경우가 우리가 FTA를 많이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세안과는 지금 연간 300억 불 가까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한테 유리한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도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예. 무조건 FTA를 타결한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불리한 쪽, 좋지 않은 쪽까지도 같이 먼저 걸고 넘어져서 네. 지금 이와 같은 불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 8년 8개월 동안이나 얘기를 한 게 이제 쇠고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한미 FTA도 그렇게 아주 쉽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우리 협상단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그분들하고 여러 번 토론을 해봤는데 네. 그분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우위가 된 상품 제조 부분은 비교 우위에 있고 네. 농업 부분은 비교 열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불리한 협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 지금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캐나다 쪽에서 그 광우병 문제가 발생을 해서 쇠고기요. 예. 예, 예. 그 20개월 뭐 안 된다, 30개월 안 된다 네. 이걸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자꾸 완화시키자니까 이게 타협이 오래 협상이 오래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그쪽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챙기면 네. FTA를 통해서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히 영역 확 장 뭐 70% 80% 이런 성과주의에 가다 보니까 네. 실제 결과는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현명하게 예. 좋은 거 우리한테 실익이 되는 것 부분을 가려서 네. 그래서 협상을 좀 진행해 줬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 EU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네. 이런 전문가들,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많고 예. 그쪽의 실익단체들한테 많은 이익을 유연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단체에서도 그쪽만 지원을 받고 네. 저희 같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얘기를 좀 그러니까 듣지 않나요? 안 듣나요? FTA를 하자면 예. FTA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네. 우리나라 국익을 올리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비판적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해야지 네. 정부의 유리한 쪽만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쪽으로 잡혀서 나가면은 예. 그 비판적인 얘기가 없어질 것이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의 백일 교수였습니다. 4부에서는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이게 아니면은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올해 1월과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놓친 사람도 5월에 추가로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로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 취업률 등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자격증 분야는 한 달 평균 임금이 756만 원인 금융기술사로 나왔습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도 각각 100%로 조사됐는데요. 2위는 월 평균 임금이 745만 원인 금속재련기술사 자격증, 3위는 한 달 평균 713만 원을 받고 있는 조선기술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서비스 종목 중에서는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걸로 조사됐네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달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스마트 도토리 앱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사이버 화폐 도토리를 충전하고 선물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 도토리 앱 서비스가 사용자 감소로 운영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는데요. SNS의 원조로 불리는 싸이월드와 함께 10대, 20대 이용자들 사이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도토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 수고객에겐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인데요. 어제죠. 안전행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20개 아이템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과 관련한 공개 데이터 어떤 점들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음식점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서 통계가 나왔는지 일단 궁금해요. 예, 이번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점 수가 한 60만 2,524개라고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유흥음식점을 뺀 일반 음식점 수만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한식점이 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29만 3천 개 정도가 되고요. 호프집이 한 6만 개 정도, 분식점은 한 3만 8천 개, 치킨점이 한 3만 3천 개 정도 되고요. 또 소, 돼지, 닭, 오리 같은 이런 고기 집이 한 24,070개 정도. 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도 보면 각 12개 주요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창업 후 5년 동안 음식점들의 영업 지속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뭐 재밌는 것은 좀 대략 본다면 주로 영업 지속률이 높은 것은 중식당 특히 높았고요. 한식, 네. 일식, 호프집 등이 그나마 좀 높았고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 카페나
정종 대포집, 그다음에 또 이런 치킨집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좀 영업 지속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5년 이상 지속률 중에서 가장 1등을 했던 것은 역시 중식당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일식, 호프집 이런 게 있습니다만 좀 특이했던 것은 바다를 접한 저 부산이나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생선회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업 지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이 영업 지속률이 가장 낮은 1등 업종은 카페였고요. 네. 뭐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 그래서 이런 카페 생존율이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오픈한 만큼 또 많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생존율이 낮았던 업종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카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커피 전문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커피 예. 전문점을 비롯해서 최근에 뭐 네. 커피와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카페 네. 뭐 다양한 소위 말해서 커피를 주력으로 하면서 부가상품을 파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음식점 수 아까 한 60만 개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예, 예. 예 가장 많은 음식점은 중식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60만 2,500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한식당이었고요. 한 예. 절반 정도였고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데이터가 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반 음식점 60만 2,524개 대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본다면 인구 83명당 한 개 음식점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한다면 일본 1억 2,700만 대비 음식점 수가 한 우리나라보다 많은 74만 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한 172명당 한 개 음식점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일본 음식점 운영 사장님들보다 최소한 2배 이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문제는 지금 한식당이 뭐 48%에 달한다. 이건 한식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가?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뭐 출장 요리업이나 이동 조리업, 전통 찻집 이런 건 수적으로는 또 가장 작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볼 것인가? 이렇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음식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적다는 것은 수요층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좀 갖추면서 해당 상권의 경쟁 상황을 감안해서 네. 이 아이템을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중식당이 많다 그랬는데 중식당이 영업 지속률이 높은 곳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나도 중식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중식당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 맞는데 사실은 중식당 같은 경우는 먼저 무엇보다도 소비자 기준으로 본다면 좀 가장 그래도 뭐 우리 한국적인 말은 중식이지만 사실은 짜장면 짬뽕으로 비롯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이다. 비싸지 그렇죠? 않은. 예.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영업 방식도 배달과 홀 매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도 좀 자생력이 높은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한식당이 수적으로 보더라도 한식당이 29만 3천 개고 뭐 호프집 6만 개, 분식집이 3만 8천 개, 치킨점이 3만 3천 개에 비해서 중식당은 2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공급 과잉이 아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중식당을 오픈하려면 무엇보다도 최소한 그 중식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업력은 가지고 있어야만 중식당 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초보자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점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군요. 5년에서 10년 정도는 양파랑 짜장을 이렇게 볶고 그렇죠. 하셔야지. 네, 밑바닥에서부터 네. 제대로 상품 구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네. 있는 이런 아이템이 저는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영업 지속률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이 또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사실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개 구를 표본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인사동이나 명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통 찻집의 영업 지속률이 상당히 좀 높았고요. 또 마포구 같은 경우는 중국집이나 뷔페, 영등포구는 한식당이나 중국집,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중국집과 정종 대포집이 오히려 강세였습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한식당과 호프집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부산 제주 같은 경우 말씀드린 생선의 집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지역은 상당히 카페가 영업 지속률이 가장 낮았고요. 특히 그 외 업종으로는 치킨이나 김밥 도시락 같은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그다음에 최근에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노크했던 고깃집 등도 상당히 좀 5년 이상 영업 지속률이라는 측면에서 하위 업종에 링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네나 이런 곳에도 고깃집을 크게 열었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주인이 계속 바뀌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예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어떤 아이템을 할지를 대충 정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먼저 인터넷 사이트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gmap.go.kr 여기가 지방행정 개방 포털 사이트인데요. gmap.go.kr/opendata.do 좀 복잡한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음식점 구분이 있고요. 뭐 이게 관광 음식점인지 아니면 일반 음식점인지, 그다음에 지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전국 단위. 그다음에 영업 구분. 지금 영업 구분은 지금 영업 중인 음식점과 폐업 음식점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설정. 이를테면 뭐 직전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기간을 설정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한 서울 마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카페가 이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몇 개가 오픈하고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보니까요. 마포구에서는 카페가 직전 3개월 동안 42개가 문을 열고 22개가 폐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금 관련 상권에서 어느 정도의 음식점이 오픈하고 또 폐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검색을 해보면서 점포 입지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감으로 하고 이제 들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음식점 관련해서 소상공인 데이터를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데이터를 오픈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지금 오픈한 데이터가 창업자 입장에서 완성품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사항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보완돼야 될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이 정도 데이터까지 오픈한 것만 해도 저는 상당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상당한 실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좀 더 필요한 것은 지금은 이 시공 구별로만 오픈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상권별 데이터가 소팅이 된다면 훨씬 더 창업자들에게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0개 아이템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식육 전문 음식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식육 전문이 아니라 뭐 돼지 요리, 소고기 요리, 뭐 오리 요리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아이템 아니면 탕류 음식점이라고 돼 있는데 탕류라고 하기보다는 설렁탕집, 국밥집, 해장국집 이런 구체적인 아이템별로 좀 공개가 된다면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실효성 있는 아이템 이런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아마 좀 실효성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한번 조사할 때 힘든데 그렇게 그냥 나눠서 공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봬요. 예, 반갑습니다. 봄이라 더 화사해지신 것 같고. 네, 봄이 되니까 좀 밖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금요기획 때도 한번 또 깊게 진단을 해봤는데 네. 통상임금. 예, 예. 이게 정말 이슈잖아요. 예, 이제 드디어 임단협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노사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다툼이 되고 있죠.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불 여력이 있다 보니까 아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네. 뭐 임금은 동결한다거나 소폭 인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깔끔하네요. 중소기업들이 큰일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담들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임금 협상에서 그 부분을 이제 주요 의제로 해서 이미 이제 네. 사측에다 던져놓은 상태고 네. 사측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노동조합이 없는 데서는 기본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에 기본급을 조금 올려주고 하는 식의 어떤 그 근로자 동의를 명백하게 받지 않는 방법들을 하고 있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노사 간에 계속 다툼이 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환노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한국노총이 참여 안 한다 그러다 참여하긴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하고 요 통상임금을 주요 이슈로 해서 이제 지금 소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통상 임금을 사각지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네네. 대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예. 정리가 되지만 중소기업은 안 되는 부분 예. 이런 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네. 좀 가이드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과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 바로 또 근로시간 단축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그 이번에 2월 28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노동법이 몇 개 개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국회 환노위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당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일요일 날도 다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좀 인정되어 온 거는 한 60시간,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인정됐는데 네.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52시간으로 제한하자라는 법률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그 운수업이라든가 접객업 같은 경우 근로시간을 좀 이렇게 연장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업종을 제한하자. 네. 근로시간 예외 업종을 좀 축소하자라는 법안이 현재 그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양쪽 다 발의를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 아마 올해 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이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그 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가 네.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근로시간들이 60시간, 70시간까지 이르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법률 제한이 많아지니까 네. 지금이라도 교대제 전환 예. 이렇게 지원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교대제 전환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게 꼭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분들이 네. 초과 수당을 받는 것이 그동안의 임금에 포함이 예,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줄이지 않으려는 근로자 입장과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대제를 하면 추가 인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 더 늘리자라는 그렇죠.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계를 좋은 걸 써야 되나요? 아, 기계를 좋은 걸 쓰는 예. 것도 있고요. 생산 라인이라든가 여기 네. 효율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지금 조금씩 그 생산성들이 향상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원 제도가 많이 네. 있습니다. 활용하시길 아,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담 들어온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6805님입니다. 회사를 2년 9개월간 다녔는데 올해 연차가 15일 나왔다고 하고요. 쓰고 남은 게 9일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회사에 나가고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나 본데요. 예. 연차는 어떻게 됐는지 물었더니 연초에는 계획서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셨는데 네. 정말 연차 휴가는 직장인들의 방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 예. 다 못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다 못 쓰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법률로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법률로 주도록 정해져 있는데 적용을 못 받으시는 사업장이 있긴 있어요. 네. 근로자 숫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연차 휴가 제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좀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네. 이제 법 취지인데 법정으로 이제 연차 휴가를 정하고 있기를 1년이 만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의 근로자 여기 해당하죠. 결근하시는 네. 분들 없으시니까. 예, 그러면은 15일에 연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요 상담자처럼 네. 지금 현재 쓰고 남은 게 9개 있다라고 할 때는 못 쓰고 퇴사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촉진 제도인가 그런 게 네네. 있어가지고 예. 뭐 당신의 연차 휴가가 이만큼 남았으니 언제까지 다 쓰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을 생각할 땐 절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우리 그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사장님이 이제 아침 어디 조찬회에 다녀오시면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연차휴가 쓰라고 그랬는데도 안 쓰면 수당 안 줘도 된대더라. 그러니까요. 야, 우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예. 이제 지시를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입니다.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두 번에 걸쳐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편지를 써야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네. 위해서 서면으로 예. 통보를 이제 편지를 쓴다라고 네. 표현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어머 너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 쓸 건지 저한테 빨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첫 번째 편지를 하시고 네. 두 번째 편지를 또 써야 됩니다. 네. 어머 계획서도 안 왔고 못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날짜 지정해 줄 테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쉬세요. 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근로자가 부득불 회사를 나온다 네. 이랬을 때 수당 안 줘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외에 예. 그렇지 않다면 네네. 수당을 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인사부서에서는 촉진 이렇게 써라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 부서장님이 무슨 소리야 나와 예. 이런 경우는 수당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 촉진 제도 때문에 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서 예. 실제로 쓸 수가 없는데 계획서는 일단 내요. 내라고 하니까. 예, 예. 근데 결국 그날이 오면 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회사 이름. 그 경우는 나중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데 네. 근로자들이 재직 중이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게 작은 부분이라서 예. 뭐 강하게 주장을 하면은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근데 식의? 뭐, 예. 이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살짝살짝 네. 살짝 계속 어필을 하셔야 회사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안 하죠? 아니요. 예전에는 연차휴가 이제 우리가 주 40시간 제도 도입되기 전에는 연차 따로 월차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미만자는 연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40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월차휴가는 없어졌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네. 월차는 없애버리고 연차만 예 연차만 남았는데 그럼 1년 안 된 사람들은 못 쉬나 그렇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합니다. 한 달에 예, 첫 달에 예. 만근을 했다. 결근 예. 없이 잘 지냈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하나. 그래서 1년 이내에서는 최대 11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러면 제가 한 8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나도 못 썼습니다라고 할 때는 8개월치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월차는 없어졌고 예. 연차가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씩. 네네. 근데 또 요즘에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나가신 분, 이분도 네. 연차 수당은 받을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예전에는 이제 딱 1년 채우고 15개 발생했으니까 너 쓸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수당을 안 줘도 된다 그랬는데 대법원이 판시를 탁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더라도, 못 쓰더라도 자기한테 발생한 권리니까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만 1년을 근무하고 나가시는데 연차를 하나 또 사용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퇴직금과 더불어서 연차휴가 15일치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제가 여쭤봤던 게 연차 휴가 예, 촉진 예. 제도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수당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회사 측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촉진 제도를 하려면 예. 회사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번거로운 게 있어요. 이제 편지를 두 번씩이나 써야 되거든요. 인사부서에서. 그 번거로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한다라고 네.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예. 촉진 제도를 둔 취지는 네. 무조건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조금 그 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사람들이 요즘엔 참 쉬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갔다 오는 여성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예, 근데 그동안 잠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출산휴가 갔다 오신 분은 뭐 갔다 왔냐 안 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네네. 다른 근로자하고 똑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은 좀 다른데요. 전년도에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갔다 오셨다라고 네. 하면 올해 15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7.5개가 생깁니다. 예, 그게 좀 예. 다르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연차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봤습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네 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네 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암만수와 드넓은 구기름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앞서 경제 핫이슈에서 이 대학 입학금, 등록금 관련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0307님, 입학금은 대학 교정에 있는 입학나무 구경값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3769님은 이번에 셋째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은 본인이 밤에 일을 나가면서 해결을 했지만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좀 내려주세요. 많이 힘들어요. 너무 비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민심은 이렇습니다. 등록금 너무 비싸고요. 입학금도 어디에 쓰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 지켜줘야겠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